그 행사장에서 나 네. 방송가에서 야생마로 통하는 그 누가 붙여준 거예요? 이게 박력 있게 말해 뮤직비디오를 찍었어요. 아. 고영상 국장님이 네.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해주신 네. 건데 그걸 촬영하면서 제가 그렇게 야생마처럼 느껴주셨대요. 근데 그 별명이 너무 저는 마음에 들어요. 야생마. 누군가에게 에너지를 주지 않나요? 야생마라는 그 단어가 지치지 않는 어떤 질주 본능? 그러면서 누군가에게 이렇게 촥 에너지를. 또 야생마는 길들여지지가 않잖아요. 그거예요. 네. 그렇지만 누군가에게 길들여지는 게 아니라요. 자신에게 스스로가 길들여지는 거죠. 야생마는 스스로.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누가 길들인다고 성격? 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중심을 갖고 가면 오. 어떤 그 질주가 되지 않을까. 참 야생마라는 닉네임하고 네. 너무 잘 어울리시는 너무 찰떡궁합이네요. 헤어스타일까지도. 네.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? 좀 컨셉으로 했는데 되게 또 헤어스타일 때문에 말을 많이 들어요. 이제 네.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 목요일날 전여진님의 높이만큼 될 것 같은데. 아 근데 전여진 선배님만큼은 제가 아래로 가야죠. 아마 네. 그 야생마의 그 닉네임에 맞게끔 네네. 이제 머리 손질도 하려면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전여진 언니 이 정도만 할게요. 제가 굉장히 헤어스타일 때문에 굉장히 독특하고 기억에 남잖아요. 맞아. 맞아. 근데 이제 저는 야생마라는 것 때문에 야생마 현주입니다 이러면 조그만 여잔데 막 야생마라 그러니까 다시 보게 되네요. 노래하실 때만큼은 진짜 조그만 체구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고 되게 무대에선 꽉 찬 큰 가수처럼 그렇게 느껴지시나 네. 보더라고요. 특히 박력 있게 말해나 네네. 보낼 수 없는 사랑이 제가 며칠 전에 얘기를 들었어요. 체구가 작은 사람이 네. 노래를 잘한대요. 하긴 뭐 그래요? 이렇게 네. 우리 이렇게 선배님들 뵈면 네. 뭐 이선희, 김주철, 조그마신 최고 그 작은 거인들이라고 네. 그러시죠. 그런 것 같기도 해요. 그 우리 현주님도 아까 뿜어대는 에너지 네. 저희가 직접 앞에서 봤지 않습니까? 정말 너무 그 노래 그 박력 있게 말해라는 그 노래도 있지만 네. 새로운 노래가 또 나오셨잖아요. 보낼 수 없는 사랑이 올해 22년 네. 4월 달에 나온 거예요. 4월. 네네. 근데 반응이 곡 속에, 너무 좋아요. 네. 곡 소개 좀 해주세요. 네네. 이 곡은 그 보낼 수 없는 사랑은 물론 제목이고요. 네네. 김인효 선생님이 작곡하셨어요. 아시죠? 네네. 정말 곡 잘 쓰시잖아요. 한잔 어때요, 선생님? 네. 그렇죠. 그러시고 네. 뭐 가지마 굉장히 많은 곡들을 히트곡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고영상 국장님 제가 네. 제 별명을 네네. 붙여주신 네네. 고영상 국장님의 작사 들어오신 골피 방송님 네 그리고 네네. 송기영 그 편곡하셨고요. 송기영님께서 그래서 아마 굉장히 이 노래를 발표하고는 굉장히 환상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. 그렇군요. 뭐 곡 작사 보이스 모든 것들이 이렇게 스타일은 락 발라드 스타일인가요? 아니, 그래서 어떤 분이 뭐 네. 기자님도 이렇게 좀 헤어스타일을 여성스럽게 보낼 수 없는 사랑을 하니까 이렇게 좀 바꿔보시면 어때요? 라고 조언도 해주셨는데 또 박력 있게 말해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렇게 컨셉을 좀 어필하기가 좋잖아요. 보낼 수 없는 사랑도 제가 들었는데 그 뭐죠? 그 야생마 현주님의 그 느낌이 계속 나오던데요. 그래요. 네. 그게 그러면서 네. 이제 잔잔하면서도 이렇게 폭발력을 그렇죠. 가하는 거잖아요. 네. 그래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노래 바꿔서도 마음에 드셨나 봅니다. 저는 네. 이렇게 1집은 못 모르고 하잖아요. 네. 네. 물론 좋은 곡이지만 네. 네. 근데 이제 2집 때는 2집 때도 제가 선택을 한 거고 네. 이거 3집 보낼 수 없는 사랑은 선택을 받은 간택을 받은 거예요. 제가 선택한 게 아니고 이 노래는 현주가 불러야 된다. 네. 그게 작곡가 선생님도 그렇고 현주님밖에 부를 수가 없다. 솔직히 그랬어요. 그렇게 제가 축복받은 기회가 됐어요. 최진희 선생님의 칼라가 있으면서도 이게 뭐 감정이나 호소력이나 이런 걸 보면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현주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내려서 제가 그럼 그러겠습니다. 이렇게 됐어요. 너무 그래요. 감사한 일이죠. 궁금하네요. 그 노래 2022년 명곡이에요. 4월에 나온 노래. 네, 뜨겁습니다. 네, 보낼 수 없는 사랑 네, 함께 듣고 오시겠습니다.
시작하는 날 마침 그날은 비가 내렸죠. 창가에 내리는 빗물은 어느새 눈물이 되어 내 가슴을 시리도록 적십니다. 돌아와요 나의 사랑 보낼 수 없는 돌아와요 나의 사랑 보낼 수 없는 사랑 보낼 수 없는 사랑. 네, 가창이 참 네. 돋보이는 그런 노래예요. 네. 그 애절하고 네. 네. 시원시원한 호소력이 짙은 네네. 보낼 수 없는 사랑. 네. 잊을 수 없어 보낼 수 없어. 이 곡을 그 고영상 국장님이 가사를 작사, 가사를 그 노랫말 가사를 네. 노랫말 가사를 쓰셨다. 우리 국장님 혹시 마음속에 보낼 수 없는 사랑이 있나요? 누구나가 아주 절절한데 아, 누구나가 있지 않을까요? 보낼 수 없는 사랑은.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는 같아요. 보낼 수 없다. 잊지 못하고 있다는 거겠죠. 뭐 그런 거. 그렇죠. 마음에서 지워지지 뭐 않는. 갖고 갔지만 보냈지만 아버지가 될 수도 있고 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뭐 친구가 될 수도 있고. 저는 이 노래 받고 아버지 생각에 많이 울었어요. 아버지를 보내드리고 싶지 않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. 맞아요. 이런 거. 맞아요. 그런 거에 막 어떻게 표현하지 못하지만 제가 자기가 자기 노래 듣고 막 울었어. 근데 굉장히 후련했어요. 시원하고 뭔가 다이돌핀이라 그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거를 느꼈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아픔을 치유하는 건 눈물이라고 하잖아요. 그 눈물이 뭐 슬픔도 될 수도 있고 환희의 눈물이 될 수도 있잖아요. 그래서 참 좋았던 것 같아요. 이게 녹음실에서 녹음하고 그 김인효 선생님께서도 네네. 그때 뭐 상황이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처음으로 오셨다고 하시더라고요. 하면서 그 인터뷰 내용도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가 있거든요. 참 노래가 저도 참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부르면 부를수록 그 현장감에서도 훨씬 좋아요. 라이브로 하면. 아 이건 정말 복 받은 거예요. 원래 가수들이 전부 다 자기 노래가 마음에 드는 가수는 없거든요.
나 이 노래 마음에 들지 않는데 그냥 불러야 돼. 근데 할수록 끔을. 좋아. 네. 할수록. 그런데 그럼 참 불행하거든요. 그 시간이 좀 아닌 것 같고 노래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 그 노래가 정말 노래를 정말 사랑하고 노래에 집중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받은 건지. 아니 저도 참 너무 감사하고 행복한 것 같아요. 가사도 멜로디도 네. 그 가수님의 목소리도 그리고 보면 네, 김희연 선생님께서 참 잘 네. 보이스나 이런 모든 것들로 조합을 잘 이루신 것 같아서 두 분 두 분께 감사한 마음을 이렇게 제가 보답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노래를 많이 알리고 많은 분들의 가게 가슴을 이렇게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노래로 남아야죠. 좋은 노래. 네. 현주님 네. 신곡이죠. 보낼 수 없는 사랑 들어갔습니다.